소인에 반해서는 1번, 한번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얼마씩 내고 여섯 번째부터는 벌금을 어떻게 해? 1,500원씩 내기로 했대. 소희가 1년 동안 낸 벌금이 2만원일 때 빌딩 짓겄다. 빌딩 짓겄어. 2만원 이상일 때 내가 소희가 낸 금액, 벌금의 금액이 2만원 이상이어야 돼. 실제로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? 내가 직접 낸 그 금액이 나와야 되겠지? 여섯 번째부터는 벌금을 1,500원씩 낸다라는 얘기는 다섯 번까지는 무조건 못 낸다. 1,000원씩 냈다는 얘기지? 그러면 1,000원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? 일단 낸 거? 반드시 만 원이란다? 1,000원 곱하기 얼마? 5가 돼야 되겠지. 1,000원 곱하기 5. 이건 확실하게 낸 거지. 그 다음, 여섯 번째부터 1,500원씩 붙는데? 됐어요? 내가 총 지각한 획수. 내가 총 지각한 획수를 X라고 적었을 때, 앞에 다섯 번까지는 그냥 1,000원씩 내고 끝냈지. 여섯 번째부터 추가하고 붙는 거지.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. 내가, 그럼 여기는 어떻게?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?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지각을 몇 번에 해봐. 이거 천이랑, 천이랑? 이거 얼마냐? 5,000이냐? 네. 5,000 플러스 1,500이 쓰자. 마이너스 7,500. 마이너스 7,500.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,500이지. 네. 마이너스 2,500 넘어가니까 22,000? 500이죠. 그럼 1,500으로 나눠줘야 되네? 10. 얘? 얘 나눠주지. 얘랑 얘랑 나눠주면 15지. 이렇게 됐어요? 1년 동안 15번, 1년 동안 최소 15번을 지각했다는 얘기죠. 1년 동안 15번 지각 많이 한 것과 적게 한 것과. 겁나 많이 한 거. 겁내 많이 한 거죠 이 정도면. 네. 그죠? 무단 지각 3번이, 무단 지각, 무단 결근 뭐 이런 거, 무단 경과 이런 결과 이런 것들 3번 되면은 무단 결석 한번 처리돼. 고등학교 갈 때 굉장히 큰 피해를 한번 당겨 있어요.